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또 화요일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변인 정기현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두 사람이 시작해야 되네요. 와, 댓글 지은 건데 1,000명이 벌써 넘게 들어왔어요. 네. 어제 저희 방송 그 예. 영수회담 관련해 가지고 했던 방송이 엄청나게 많이들 보시더라고. 밤중에도 막 5,000분이 넘게 계속 동접을 오늘 새벽까지 이어지던데 예. 어때요? 어제 오늘 합쳐보니까요, 본방이 한 10만 회 가까이 나오고요. 네. 다시 보기를 통해서 밤새도록 돌렸는데 아마 17만 회 정도 나왔으니까 합치면 한 27만, 27만 30만. 회 정도. 야. 야,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정말로 방송할 때 잘해야 되겠다. 또 진실을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숨은 뜻을 제대로 확인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들한테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오늘도 열심히 방송을 할 텐데, 어제 방송 보니까 제가 너무 흥분해 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었는데, 요즘 또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의 성향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노인이 무조건 박수, 정경환 말 잘했다, 변인재도 좋다, 김종대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진짜 갈려요. 시청자 여러분, 왜 갈리십니까? 댓글 올려주시는 분 중에서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은 왜 조국 혁신당 이야기 스픽스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조국 혁신당도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야, 이 민주당 말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혹시라도 민주당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왜 민주당 비판하느냐? 윤석열 더 잘못됐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양비론으로 가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발언할 때마다 매우 조심하고요. 여러분들 댓글 이렇게 주시는 것 실시간으로 콩냐님, 다이아몬드님, 김동현님, 부사리님, 문춘옥님, 아유, 자주 들어오신 분들 오늘도 들어오셨네요. 다이아몬드님, 반갑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의 의견 저희들 보고 있는데 조금 갈리더라도 욕하지 말고 너무 힐난하지 말고요. 의견 다른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의견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뜻 함께 공유하면서 방송에 참고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그 우리 스픽스 방송을 동시에 송출하잖아요. 노영희 TV로. 그래서 노영희 TV 이제 구독자가 워낙 적으니까 저희가 한 3만 6천 명 정도 되니까 개인 유튜브 채널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3만 6천 명이면. 아니죠. 다른 분들보다 적은 편인데 어쨌든 해서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저희 방송 좀 풍성하게 하려고 동시 송출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노영희 TV에 모여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저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스픽스에서만 보시는 분들은 오 이제 거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픽스에 저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좀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제가 느꼈고 막골님께서 라이브 낚시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이브 낚시 저희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6시 40분, 매일매일 저녁 6시 40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요 시간이 라이브 직접 처음 하는 방송이고요. 나머지 시간에 저희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라이브 그 실시간 토론할 수 있도록 실시간 채팅창 열고 다시 보기 하는 그 시간은 외국에서 저희들한테 좀 이걸 돌려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그냥 다시 보기를 하게 되면 실시간 채팅이나 참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픽스와 같이 이 6시 40분 했던 방송을 실시간 채팅할 수 있는 채팅창을 열어주면서 하는 방송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많이들 보시고 뭐 워싱턴 DC, 뉴욕, 시애틀, 달라스 이런 데서도 보시고 독일에서도 또 보신다고, 예, 영국에서도 보시고 이래가지고 뉴질랜드도 보시고 베트남에서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새벽까지도 막 5,000분 넘게씩 계속 동접으로 봐주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저희들 27만 회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10% 가까이 해외에서 저희 방송을 보시는 것이니 한 2만 7천 분은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해외 살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한국말을 쓰고 있는 교포 한 700만에서 7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매일 우리 이 방송만 한 2만 5천 분이 보신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 대단하고 특히 달라스에 계신 분은 달라스 소개를 좀 해달라. 그러면 달라스 교민들이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전에 노희 변호사가 그 이야기 하다가 왜 밤에 이렇게 동접자가 많으냐? 해외에서는 아마 지금 이 시간이 한밤중이거나 새벽이고
낮이 되면 우리 한국도 시간이 한밤중으로 들어가니까 네. 서로 이제 시간이 반대인데 말씀하신 대로 댓글도 달고 의견도 전달하고 이런 기회에 여러 이제 교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네. 말씀 드리고요. 네. 좀 전에 박경호님께서 본인 이름 안 불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박경호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경호님은 예. 이번 오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요. 나 왔어요. 예. 근데 아, 댓글 그래요? 다느라고 맨날 1등으로 왔는데 3등으로 처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맨날 안타까운 이분입니다. 그리고 SDS님이 이런 얘기를 쓰셨습니다. 노변은 이재명 옹호 발언 불편 이렇게 쓰셨는데 아니요. 저가 왜 불편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하면 잘한다고 제가 칭찬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이 못하면 못한다고 칭찬하고 뭐 이런 식이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예전에 지금도 저는 소나무당 소속입니다만은 혹시라도 저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말의 앞뒤 맥락이나 뉘앙스를 잘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좀 다 같이 이제 야권이나 이 연대가 좀 깨지지 않도록 진보들이 갈라치기 하지 않도록 또 그리고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한 대로 얘기가 하는 것이 평론가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한 얘기라도 그것이 진실과 부합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좀 맞는다고 생각이 들면 어느 정도는 조금 잘 참고 받아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런 얘기하는 동안에 김성수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문화 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예, 내일이 저희는 몰랐는데 노동절이라고. 네, 노동절. 노동절이라고요. 네. 노동자들한테는 휴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차가 예, 난리가 났더라고요. 너무 네. 많이 막힙니다. 예. 아마 변희재님도 지금 거기에 트래픽에 막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 사무실도 저희는 일을 하거든요. 예. 재판도 하고 내일. 예. 근데 직원들은 내일 놀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노는 날이죠. 법정 예. 뭐 그러니까 공휴일로 준 공휴일 정도 되니까. 그런데 예. 그렇게 되면 서면이나 뭐 자각 같은 거 해서 이제 법원 내야 될 것들을 오늘 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편물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뭐 의뢰인들한테 오늘 연락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오늘 사실 일이 정말 많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오는 길이 좀 많이 험난한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 진짜. 네. 어쨌든 이 역경을 뚫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역전 영사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어제 방송한 내용 가지고 혹시 아니 이재명 대표 잘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만 열심히 까냐 정계원이 진짜 너무하다 들어보면 요즘 이재명 대표 막 너무 비판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뭡니까 이게 예, 막 앞에만 지나가십니까 예, 방송을 앉으세요, 하고 있어요 앉으세요. 지금 예. 앉으세요. 아 저기 앉으세요. 알 때 앉으세요. 예. 지금 변희재 대표가 늦게 오셔가지고 막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저희가 뭐 누구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달라는 취지가 전혀 아니고 어제 영수회담 끝난 다음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했느냐 안 했느냐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행동한 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또 대처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픽스가 보통 출연자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 사전에 의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자 하고 싶은 얘기 자유롭게 하고 어떤 정당이든 비판할 거 비판하고 또 잘하는 거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자. 대신 중요한 것은 나라 발전에 도움 되느냐, 정치를 좀 더 선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기준이니까 네. 의견 달라서 여러분들 기분 안 좋으시면 댓글로 욕도 해주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가능한 한 MSG, 오염된 정보나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발언은 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네. 스픽스의 장점이자 특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집님 오늘은 나가야겠네요. 그랬는데 나가지 마십시오. 네. 자, 많이들 지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금은 좀 늦게 오셨는데 시청자들 분들께 인사 좀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좀 많이 차 막히죠. 이제 오늘 내일이 노동절이라 그래요. 예, 똑같은 얘기 제가 했어요. 예, 예, 예. 분명히 막히죠, 막히더라고요. 예, 네, 아 어마어마해요. 예. 자 어쨌든 많은 분들 지금 또 퇴근길에 저희 방송 보시고 오늘 또 내일 회사 안 나가시는 분들 조금 오늘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방송 보실 텐데 이런 날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날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할 맛이 나고. 실제 많은 토론들이 좀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전대를 좀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뭐 안 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매우 복잡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우선 전당대회 얘기하기 전에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의 특성은, 이분 76년생이라고 그러죠? 아, 76세라고 그러죠? 예. 네. 관리형 비대위를 꾸려나갈 사람이다. 우리 어제 말한 게 어당팔이라 그랬나요? 어리숙해 보이지만 당수팔단이다. 그랬더니 변희재 대표가 문어다. 촉이 매우 발달돼 있어서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은 손을 다 뻗어가지고 좀 방향성도 틀고 나에게 유리하게 좀 많이 만드는 그런 뜻도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황우여 대표가 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을까요? 뭐 5분 대기조 했기 때문이죠. 아, 기다리고 네. 있었는가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어딘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윤석열 정부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사람으로 대기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은 뭐 총리에도 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총리? 비대위에도 끼어날 수 있고 네. 뭐 아무데나 끼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이제 일종의 와일드 카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갖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분이 머물러 있었던 데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이 황우여 지금 현재 비대위 내정자를 극진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지원 단체 거기에 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차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 가게 될 때 그거를 네. 갖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겼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킵을 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딱 임명이 된 거니까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이 비대위원장 과연 누가 오냐 할 때 딱 손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변하는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예. 그렇군요. 전 평론가님 어때요? 아니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시는 건데 비판하는 건지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변할 게 없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하셨는데 네. 그 아까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네. 짱가죠. 네. 그렇죠. 짱가. 짱가. 짱가라는 분은 예 짱가로 이제 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관리형 비대위다, 뭐 혁신형 비대위다 이거 없습니다. 야 전당대회 언제 해? 누가 나올 거야? 맞아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존재감이 하루 만에 임명되고 나서 사라져버렸어요. 야 전당대회 누가 나올 거야? 홍준표 나와? 한동훈 나와? 이러면서 오히려 이분이 실제로 갖고 있는 정치력이 어느 정도인지 하루 만에 다 탄로가 났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밑천이 드러났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룰이에요. 룰 변경. 예를 네. 들면은 지금 당원 100%로 하는 것을 뭐 당원과 그다음에 뭐 일반 시민들의 퍼센테이지를 85대 15 정도로 맞출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서 요거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7대 3인 것을 100% 당원으로 하자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사람 쫓아냈죠. 바뀌었죠. 나경원 네. 뭐 유승민 나경원 이준석부터 그 앞서는데 그랬죠. 이번에 바꾸겠습니까? 저는 못 바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통령이 바꿀 마음이 없는데 어떤 에너지로 이 당헌 당규를 개정하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자, 우리 변희재 대표님 황우여 일단 네. 보도에는 황우여는 바꿀 생각이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 스타일 원래 그렇다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과 딜을 쳐서 뭐 딴 거를 받고 안 바꿀 수는 있어요. 아마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삐딱하게 여러 개 걸쳐가지고 딜을 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내뱉어 놓은 다음에 뭐 그게 되살아가면 밀어붙일 수도 있고 만약에 대통령하고 얘기하면은 차라리 딴 걸 받고 접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갖고 다 생각합니다. 좀 봐야 되겠다. 무난하게 가진 않습니다. 이 사람 그래요. 스타일이. 좀 네. 봐야 되겠다. 제가 지금 근거되는 거는 박근혜 정권 때 여당 대표 했을 때 스타일이 그랬어요. 계속 여기저기 걸쳐가지고 항상 박근혜하고 충돌 벌어졌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에는 지금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그리고 이때 투입이 될 때 사실은 이번에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는 더 큰 걸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불을 끄라고 들어온 그런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아마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룰 변경을 그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빨리 그 대통령에 맞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끌어낼 수 있게끔 판을 깔고 특히
미션은 몇 개 받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동훈은 못 나오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미션을 받고 들어와서 룰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니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그걸 던진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얘기할 거 있으세요? 이면을 좀 잘 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당대표 뽑는데 자 국힘에서 규칙을 바꾼다 관심이 있습니까? 없죠. 자 뭐 9대 1이 되든 100대 0이 되든 뭐 7대 3, 8대 2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왜 이슈를 던졌느냐? 지금 비대위원장이 던질 이슈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 것 외에 이슈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던져서 국민적 관심을 좀 끌어보자. 아니면 이거라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뭐 좋은 일이 생기겠나 나쁜 일은 생기겠나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말 그대로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일종의 낚싯밥으로서 던지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5대5로 간들 무슨 지금 국민의힘이 의미가 있습니까? 당대표가. 저는 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제 영수회담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나온 민주당의 그 평가와 국민의힘의 평가가 많이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매우 답답하고 대통령 바뀐 게 없어서 결국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성과가 없다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그래도 협치하겠다고 얘기했고 앞으로 계속 자주 만나겠다고 했으니 성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5월 2일에 이제 임시회의나 뭐 본회의나 이런 거 열겠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뭐 최상병 특검이든 뭐든 한번 진행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못하겠다, 못 받겠다라고 국민의힘에서 하면서 또 역시 뭐 협치 이런 거랑 좀 먼 지금 행보를 보여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 10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라고 하는 곳에 참석을 한답니다. 네. 여기에 그래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를 노리고 공식 방문을 한대요. 근데 이 일자가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13박 15일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국회가 열리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방문국이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고요. 누가 같이 방문하느냐. 홍영표 의원. 그리고 윤재호, 김성원, 배현진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박용진 의원이 간다는 겁니다. 야,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 대표. 아니, 5월 1일 날 국회 열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열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잘 안 될 것 같이 보이니까. 안 열고 어디 올라갔다고 그랬다. 예, 지금 얘기. 근데 야당 단독으로 뭐 열자고 하면 그냥 있죠. 임시회 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가겠죠. 네, 내 말은 가겠고 안 가겠고 떠나가지고 네. 이런 모양새가 너무 뻔해 보이지 않나. 모양새가 이제 안 좋은데 일정은 오래전에 잡혀 있었을 테고 또 외유인데 거기에 뭐 일정하게 또 여행도 좀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말 조심해야 돼요. 여행 아예 없는데 또 여행 갔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이제 이런저런 이제 외유 일정에 맞춰서 그냥 가는 거고 그러면 뭐 국회가 서둘러서 그 이전에 5월 2일 날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죠.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고 지금 노영희 변호사의 질문 으로 제가 오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과연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사람이냐 아니냐에 아니다. 대한 의심이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죠, 제 말은.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능겨짓게 하면 아니 제가 좀 더 진도를 더 나가면 다음 국회의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던져놓겠습니다. 좀 너무 많이 나갔죠. 네. 실제로 네. 그 지금 핵심 포인트는 5월 2일이 아니면 이제 국회는 할 수가 그냥 끝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이미 예언을 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못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전부터 그런 일정을 잡을 수도 있지만 나 5월 2일에 국회 안 열리고 한 3일 4일서부터는 나는 그냥 쉴 거야 끝낼 거야 이런 식의 그 아주 못 받기식 일정을 잡아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일 모레 2일 같으면 네. 지금 이 국회를 소집하자고 야당에서 일단 제안을 내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네. 해서 급히 열어야 하는데 뭐 그까지는 가겠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안 받는다고 어젠가 계속 기사가 나왔어요. 결렬이 됐지만 네. 그래서 합의해서 이제 임시회를 못 열지만 단독으로 야당에서 추진하면 뭐 열 수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돼. 단독으로 열어도 이제 국회의장이 여야 합 없이는 법안 통과 못 시켰다고 막 날라버리면 예. 사회권을 부의장한테 주지 않는 한은 이게 예.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할, 김진태 의장은 그렇게 할 태세 같은데. 김진표.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전 대표님은 참 착하게 또 긍정적으로 일정은 미리 잡혀져 있었던 일정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니 그 날짜가 미리 잡혀져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5월 말일이 20일 때 국회 끝이에요. 맞아요. 근데 5월 3일부터 18일까지 13박 15일을 갑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그런 일정을 짜놓는다는 것 자체가 일을 안 하고 자기는 여기서부터는 스톱하겠다고 한 거랑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인간 또 뽑아야 될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최상병 특검은요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부터 이 5월 통과밖에 안 됐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잡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요. 그럼 이분은 이제 사실은 모든 국회가 마지막 달에 이제 안 될 것들 다 한 거에 처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쟁점 있는 부분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이미 알고 그럼요. 나는 안 하려고 퇴직, 지금 이러는 퇴직 거지. 여행을 가겠다 아예 작정하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홍의표 전 대표도 좀 섭섭한 게 원내대표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물론 이번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5월 30일까지는 마지막으로 21대 국회를 잘 해주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행의 시점이라는 게 결국 회기 중이나 또는 뭐 다른 정치적 현안이 많을 때는 시간 내기 어려우니까 지금 마지막에 몰아가자. 그러면 첫 번째 예산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 이번 기회 아니면은 뭐 1등석 비즈니스 이렇게 다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완전히 이제 국빈으로 환대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딱 있으니까 자, 우리 원래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던 일정대로 가자. 이제 이런 건데 국민들을 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불견이 아닐 수 없고요. 네. 근데 이 정도는 지금 빨리 처리하고 가자면 일정을 좀 조정해가지고 13박 15일요. 네. 그거를 그러면은 뭐 한 일주일 정도로 줄여서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뭐 여의도 있는 국회의원들 이렇게 함께 놀러 가고 국민 예산 쓸 때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 똘똘 뭉쳐서 막 달려서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저기 오실 텐데 뭐 일도 좀 하고 오시라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도 무슨 일을 하고 오셔야 돼요. 아, 근데 말을 진짜 조심해. 즐기고 오시라 이렇게 하면 또 명예훼손 걸리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5월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하고 오세요. 5월 2일날 열고 들고 가면 돼요. 예. 네. 지금 겹치는 건 아닙니다. 예. 겹치는 건 아닌데 그걸 이 핑계 대고 5월 1일날 안 열까봐 그런 거지. 안 연다가 그렇죠. 나면 살까 안 넘긴다 그게 문제인 거지. 아마 5월 1일날 임시국회가 열려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일단 통과되면은. 변 대표와 역전 용사들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많이 오버하죠. 아마 이런 계획도 국민의 민주당에서 지금 세우고 있을 텐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아마 저녁에 역전 용사들 할 때는 이런 정보가 들어와서 모레 임시국회가 열리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임시국회를 못 열면 그 이재명 대표한테도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5월 2일 날 이런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했다 곧 하는 걸 전제로 하고 네. 반드시 5월 2일 날 임시국회를 열어서 뭐 일부라도 지금 통과를 시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한 부담들을 안고 그 이후에 일정들이 몰리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건이 의외로 이제 차기 국회의장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국회의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를 마지막까지 깨우쳐 주는 건데 네. 차기 국회의장 언제 선출하죠? 그게 이제 5월 달에 설천차 5월 말 5월 말에 뭐 그냥 직격탄을 날리겠군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맨날 다된 밥에 콧바뜨리는 행동, 맨날 마지막에 태클 걸어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을 받아왔잖아요. 그 누군가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회의장은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게 사실은 사람들 마음에 어느 정도는 각인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국민들이 보면 지금 뭐. 진짜 뭐 민생이고 뭐 살림살이가 엉망진창인데 지금 댓글로도 여러분들 글을 주시는데 야 진짜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국회의장이 마지막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느냐 안타깝다 또는 참 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블랙잭님이 진짜 이런 현실에서 국민 폭동이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네. 뭐 폭동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좀 답답해하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총선 끝나고 나면 좀 시원하게 뻥 뚫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답답한 게 오래가는 것 같고 또 방향이 어느 정도로 갈지도 조금 걱정스럽고 좀 책기가 조금 있는 것도 사실은. 직장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퇴직 예정자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지들 멋대로 나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땡깡을 부리면 막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퇴직 예정자들의 진상짓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내놔야 또 리더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강하게 드립을 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오든 간에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 여부가 또 사실은 가장 큰 쟁점으로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칭, 타칭,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주장하는 신평 변호사. 요즘 이분이 뭐 얘기하면 막 계속 써주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하면 좀 멀리 내가 좀 전열에 가져둔 그 힘을 좀 비축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서 멀리 좀 잡아달라 이런 얘기를 측근 의원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끈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그런 비슷한 말 한 역사가 없다. 심평변에서가 도대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매기는 건지 아니면 정말 도와주는 건지 무슨 뜻인지 일단 이 말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변 대표 어떻게 보세요? 전 이분이 그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 영수회담을 제가 매개 했다고 얘기할 때부터 자기 주장이 뭐 영수회담이 너무 늦게 열렸기 때문에 아마 채널이 한 10개 정도 가동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그걸 저렇게 대놓고 얘기할 때부터 아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 사람 그랬는데 지금 또 하나 제가 딱 이상 걸린 게 당을 한동훈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얘기할 때부터 맞아요.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과 감정이 안 좋으니까 이 한동훈을 이 굉장히 거악으로 만들어서 뭔가 좀 자기 정치를 하고 싶다는 그렇게 좀 제가 걸러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전 다 걸러들어요. 뭔가 윤석열하고 약간 소원해진 게 있었을 겁니다. 아마 작년에. 이번에 이제 아 윤한이 이제 안 좋으니까 한번 기회를 잡자 해서 필요 이상으로 한동훈을 거악으로 만들어서 그걸 접근한 것 같아서 좀 가장 과장된 얘기가 한동훈이 당도적을 잡고 있다고 이상했는데 전 이것도 믿기가 어려운 게 한동훈이 전당대회를 연기할라 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은 만약에 노린다면 대권 노릴 텐데 그럼 이쪽은 당대표 규정이 있어요. 이 시안이.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한동훈은 전당대회 당대표가 되더라도 사퇴를 빨리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안 맞거든요. 앞뒤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좀 정치 공작형 발언이 아닌가 한동훈을 좀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심평변호사가 그동안에 또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사람 제가 알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나서기 전부터 이분이 그 로스쿨 변호사 저기 교수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판사 출신인데 약간 좀 진보적인 상황에서 또 열심히 또 자기 할 말 하고 이랬던 사람이기도 해요. 한 두 발, 세 발, 네 발 앞서가서 얘기하다가 윤석열 쪽으로부터 멘토란 얘기 빼란 말 들었죠. 갑자기 틀었어요. 멘토란 말 빼고. 지금도 두 발, 세 발, 네 발 앞서 나가고 있고 하여튼 한동훈이 전당대회를 연기해달라. 누구에게? 전당대회 그러니까 한동훈 측의 국회의원이 한동훈 측의 의원한테 그렇게 네. 부탁을 했다는 걸 들었다. 전원의 전원이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의도적으로 왜곡했던지 아니면은 뭐 잘못 주워들었던지 저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를 연기를 시키기에 공작을 펼치는 상황은 아니라 그 정도까지 능력은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게 있잖아요. 그 한동훈이 당을 완전히 장악했으면 전당대회 시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빨리 하는 것 같죠. 빨리 해도 되는 거고 늦게도 네. 되는 건데 뭐 오히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장악력이 흐트러지기 전에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늦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를 한동훈 측근의 국회의원으로부터 들었다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전당대회 출마했으면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지금 준비해라. 당신이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한동훈한테 장악돼 있는 당을 뺏긴다. 네. 이런 식의 우려를 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심평이라는 분은 항상 자기의 바람과 현실을 좀 뒤섞어서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걸 언론이 다 받아주고 그것이 갖고 있는 또 숨은 뜻은 무엇인지 해석까지 하지 않습니까? 언론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분이죠. 저는 정보를 종합해서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파이프라인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언론에 이제 이렇게 터뜨리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면 뭡니까? 영향력이 또 더 생기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이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그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도 무슨 이런저런 인연들이 있고 이런저런 조언을 했다 이런 걸로 보면 이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다. 조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이 나와서 뭐 이야기하면 우리 몇 퍼센트 정도 믿습니까? 저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안 믿어. 근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진 않는다고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합니까? 정광훈 목사는 바깥에 나와서 1을 가지고 100을 만들어서 100을 진실로
포장해서 설득하고 자기 팬덤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요. 실제로 출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는 출마할 가능성 높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당대표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님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자, 당원 100% 구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후보가 나왔는데 왜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가 나오느냐. 만약 한동훈이 나오면 홍준표 대구시장 정도 되지 않는 인물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을 눌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국힘은 재편을 못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한동훈을 눌러야 하는데 만약 나오면 한동훈이 지금 현재는 1등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심평 변호사 이런 얘기에 사람들이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나경원 당선자는 이나연대, 나이연대를 그렇게 극렬하게 뭐 아니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나 한동훈 상대가 안 돼. 한동훈 나오면 내가 져. 뭐 이런 뜻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스캔들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아하. 또 다른 게임의 이제 그러니까. 요소인 거고요. 어떻게 지금 전 평론가님 말이 맞습니까, 전 대표? 그러니까 이 뭔가 이걸로 인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어쩌면 정치 공작에 현재 네. 지금 이 홍준표가 여기에 올라타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그렇죠. 지사가 올라타서 사실상 선출직인 대구시장 현직인데 자꾸 당권에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한동훈이 나온다라는 걸 전제로 잡고 얘기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분명히 이득을 벗고 있는 거죠. 네. 나가든 안 나가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왜 자기 지금 자기 그 대구 시장 노릇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중앙정치에 너무 관심 너무 중앙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아니 당대표가 대구 시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겸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다고 돼요? 생각하잖아요. 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아,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당대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직이나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당대표를 공직이 아니잖아요. 당직이 당의 대표이고 당직의 대표인데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도 광역단체장이 당대표에 나간다는 것을 생각을 안 했는데 당대표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 그 본인이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당대표를 한다? 그러면 대권은 이제 직행하겠다는 건데 그럼 대구시장 선거에 보궐선거를 한다? 이것도 지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때 안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옛날에 경남 도지사 하느라고 한번 뭐 그거 썼었나요? 아니 그분이 말을 지금 몇 번 바꿨는지 이번에 처음 합니까? 아 그래요? 아니, 상황에 따라서 말 바꿔서 필요하면 국국의 결단이라고 그러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 끝나지 그걸 뭐 본인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일도 없고 왜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일종의 갈등 또는 경쟁 구도로 가느냐?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에서 내세울 만한 선수가 없는 거예요. 당대표로서 뛸 만한 선수가 없으니까 이런 싸움을 붙여놓고 누군가를 찾아서 이제 올려야 하는데 시간이 두 달밖에 없으니까 이제 누구를 찾을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 대구시장으로 자리를 그만두고 나온다 또는 자리를 가지면서 나온다. 이것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치 아니냐.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그렇게 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평 변호사도 자꾸 말을 하면서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매기는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매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심평 변호사 지금 이 거주지가 대구죠? 대구고 예, 대구에서 활동하고 원래 경북 대로스쿨 제가 이거 둘이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줄 알았는데 예. 어느새 이렇게 연대 맺었을 수 있죠. 지금 아. 둘의 이 정치 공작이 비슷하거든요. 예. 한동훈을 악마와 거악하면서 홍준표가 이익받는 구조로 갔는데 뭐 충분히 뭐 둘이 뭐 얼마든지 짤 수 있겠죠. 홍 시장이 지금 뭐 이철규 이제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도 계속 지금 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네. 이상해요. 그래서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돕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본인 대권에 훨씬 더 관심이 있고 대권이 안 되더라도 안전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시장 두 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고 삼선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머니나 아유 대구시장 황제인데요. 거기 가면 아무도 뭐 입도 뻥긋 못하는데 앞에서 예.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중앙정치 개입했다가 대구시장으로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회자되고 국민의힘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잘하고 있다고요. 내가 진짜 골목이 싫어가지고 요즘
아니, 정말로요. 이게 무슨 책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대표님, 저보고 말을 좀 조심조심 해달라고 부탁하시던 때가 제가 굉장히 조심했어 지금. 아, 굉장히 조심해서.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좀 이러셔요. 아, 아니, 너무 진짜 무책임하잖아요. 정말로. 아니, 근데 정말 참 답답하죠. 사실은 지금 홍준표 그 시장이 하고 있는 건 정치가 아닙니다. 저는. 네. 그냥 그야말로 자신의 존재감을 좀 이렇게 알려서 몸값을 높이려고 하는데 좀 현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기 의원을 향해서 불난 집에 콩 죽기 하듯 폐장이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거는 정치 도의도 예의도 아니다 이러면서 또 막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철기도 싫다 이건가요? 이철기는 친윤이라면서요. 왜 홍준표 시장이 또 이분을 공격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이번에 홍준표, 윤석열 이 연대가 구성돼서 한동훈도 죽이고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철저히 연대가 됐으면은 이철규 씨가 아마 윤심으로 나왔다 그러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죠. 가만히라도. 그렇지. 네. 근데 원래 홍준표가 사실은 이 아무하고도 연대가 안 되는 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네. 이게 정말 심오한 무슨 고민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네.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 연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래서 가슴 많이 깨져요 연대가 연대 때문에. 아, 예. 어쨌든 이철기 의원 폐장이라고 표현하면서.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또 맞죠. 맞는 말인데 그 윤석열과 연대는 이제 없어야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들러리 세워서 원내대표 노리고 있냐. 주축이 영남인데 영남만 배제하고 정당 되겠냐. 도대체 사람이 그리 없냐. 초짜 내세워 선거 망치더니 폐장을 내세워 또 한번 망쳐야 되겠느냐. 에이 가만두고 보려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좌시천리 입시만리라는 말이 있다. 나는 대구에 앉아있지만 다 보인다. 내가 천리 아니다. 서울에 있는 니들은 벙어리냐? 와. 근데 너무 정확히 얘기했는데? 어,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말은 제 말하고 똑같네요. 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진짜. 야,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홍준표 씨가 이 대구 시장이면은 그 국힘당의 가장 이 정체성을 가장 이제 상징하는 인물이고 또 원로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 마치 난 스타일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집안이 망했는데 장남이 술 취해가지고 막 욕하고 다니는 막 그런 스타일. 예. 자, 왜냐면 본인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당에 대해서. 예. 근데 마치 이거는 나 잘났는데 왜 우리 집 이 모양이야 막 술 취해서 하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게. 대구 경북에 국회의원 25명이지 않습니까? 다 국힘이잖아요. 네. 홍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동의합니까? 부동의합니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왜요? 홍준표 시장한테 비판 한번 하면 그날부터 찍혀서 앞으로 정치는 더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타를 당해요. 그럼 홍 시장한테 걸리면 죽어요. 홍 시장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걸리는 놈 죽이거나 아니면 욕하는 놈 아무 말 안 하거나. 그러니까 그렇다면 죽이니까 대구경북의 25명 국회의원이 제대로 홍 시장에게 비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석에 앉아서 듣잖아요. 홍 시장 욕을요. 한 바가지씩 해요. 한 바가지씩 해요. 야, 아, 이것도 또 명예훼손 걸리나? 네, 그렇죠. 아니, 안 걸려. 아, 그래요? 이게 왜 걸려요? 아, 요즘 명예훼손 병이 걸려가지고 제가요. 저 홍준표 시장 명예훼손 소송을 수사받고 왔어요. 그래요? 네, 네. 언제요? 저 오늘 마포에서 수사받고 왔어요. 네. 언제 무슨 명예훼손 했던 거예요? 어용검사 1호라고 대한민국. 야,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면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이야기를 하고 논박하고 공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하는데 이제 괜히 건드렸다가 손해볼까 싶어서 안 하는 것이 맞는지 대구 경북에 그러면 특히 대구 시정은 잘 돌아가는 것인지 광역자치단체장이 이 중앙정치에 이렇게 매일 시시콜콜 나오고 조금 전에 저기 페이스북 보세요. 저게 정치인들이 쓸 용어입니까? 우리처럼 평론가들이 술 한잔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치인은 그래도 정제된 언어에 단어에 좀 더 국민들한테 아 그렇구나 이런 것 근데 뭐 시원하게 이렇게 발설하는 이런 행위가 과연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 정말로 묻지 않을 수도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욕하다가 또 우군으로 돌아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그 본인이 대표할 때, 당대표할 때 그 검사가 너무너무 자기 당을 죽였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욕해대고 대선 후보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도 또 끝까지 정말 입에 못 담을 소리까지 막 하고 서로 그랬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일단은 좀 자제하고 최근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러브콜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아 이분이 또 좀 한 명 죽일 땐 죽이지만 또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땐 또 열심히 또 돌아서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하면 힘을 좀 키워야 되죠. 우리도. 아니야 우리가 힘을 키우는 게 우리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혹시 손 잡자고 연락 올 수 혹시 손 잡자고 연락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할 말은 하자.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시원한 사람들 있을 거다. 다만 네. 나는 드러내놓고 이야기 못하지만 그렇게라도 비판해달라는 민심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역전의 용사들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들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먹고 자라는 그런 방송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저희 어제 영수회담 평가하고 이제 사실 영수회담 한 다음에 많은 유튜버들이 방송을 했겠지만 저희가 예. 되게 빨리 한 편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못했다고 욕한 유일한 방송 스픽스. 아 그래요? 네, 전계환 왜 그러니? 이런 예. 말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전계환 대표님 지금도 그 어제 평가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판 싸우고 박차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인식이 지금 아니하고 너무나 정말 태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이 좀 더 잘 싸우기를 바랬고요. 이제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5월 1일 날 일단 최수근 상명 특검 그대로 간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제 대화는 끝났다. 전투번호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저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계속 대화를 하겠다. 내용도 없이 만나겠다. 이런 거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면전을 선언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심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전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그 어제 영수회담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작전이 나는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네, 평가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특히나 이 정진석 보세요. 정진석이 어제 꽤나 고약한 덫까지 걸어놨다고 보거든요. 아. 실제로 저는 그 영수회담 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대1 비밀 영수회담으로 들어가는 순간 배석자 없이 1대1로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죽는다. 거기서 끝까지 거기서 뭐 너 이전에 합의하지 않았냐 이거 예전에 박정희서부터 아주 정말 제대로 썼었거든요. 전두환도 그랬고 그때 거기서 밀실 합의해놓고 왜 그러냐 이런 말들을 갖다 막 사방에서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 이재명과 같이 지금 정적들의 칼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1대1 그 밀실회담을 하지 않고 할 얘기가 있으면 전부 카메라가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15분 동안 카메라에 대고 12가지 얘기를 쏟아놓고 13가지.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진석과 윤석열이 준비한 말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은 제가 생각할 땐 단 한 가지였다고 봐요. 이재명이 듣기로는 인성 나쁘다 들었는데 박차고 나가기를. 아, 네. 일부러? 일부러죠. 아하. 예, 저는 그렇게 봤고, 근데 그걸 끝까지 참고 나와서 답답했다. 그 한마디로 사실은 이재명은 수권 능력이 있다라는 평가들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행보가, 그러면 이 대화했으니까, 서로가 뭔가 주고받은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러면 정진석은 가가지고 뭐 사실은 민주당의 브리핑을 보지도 않고 가가지고 야 이제는 1대1 대화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갔죠. 네. 뭐 그 저 홍 민족 저 정문수석도 마찬가지로 TV조선 가가지고 브리핑을 하면서 뭐 의료 뭐 개혁 관련해가지고 막 합의를 한 것처럼 뻥을 깠잖아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네. 이제 그 한 얘기는 결국 2일 날 특검들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은 덫에 걸리지 않게 잘 피해가면서 대화를 걷어찼다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가두지 않고 그리고 싸움은 영리하게 실익있는 싸움을 하겠다. 저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얘기들을 언론들이 안 해주니까 네. 네, 그거는 결국 뭐 유튜버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유튜버에서는 그런 평가들 해드렸습니다. 어제 변 대표는 박 작가 나왔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김성수 변호사 말은 그랬으면 덫에 걸리는 거라는데. 대통령이 85%를 훈실하고 있는데 박창호 나오지 않으면은 막아야죠. 그렇게 못하게. 아하. 당연히 막아요. 그리고
아니, 내가 알고는 영수회담 저런 경우는 없어요. 저런 식으로 앉혀놓고 훈시하는 게 없으면은 이재명 대표든 참여한 자가 내가 당신 훈수들로 왔냐 말을 제동을 걸고 그럼 충돌 있을 거 아닙니까? 충돌했으면은 회동을 중단하고 깨서 다시 만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연한 액션을 써야 되는데 글쎄 저는 그거를 참은 게 뭐 하나의 성과다 뭐 저로서 뭐 도저히 내 상식으로 안 되는 얘기고 근데 결과로 어쨌든 이제 영수회담은 필요 없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문제는 오늘부터 이제 특히 2일 이 국회 일정에선 결과로 보여준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로 그렇죠. 예. 결과로서 자 그러면 윤석열은 도저히가 안 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성공했다고 치면은 그 국민적 지지와 동의 힘으로 특검을 묻어붙여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분 전에 속보로는 불발이라 그래요 2일 국회 협의 안 된다잖아요 불발이라 네. 그러는데 네. 만들어내야죠 이거 불발이라는 건 얘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이고 저도 그렇죠. 변 대표님 말씀을 좀 보태면요 오늘 만약 국민의힘을 상대로 민주당이 5월 2일 최손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네. 물밑접촉이라도 하고 있다. 정말로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친명 의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혹시 이런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활동할 사람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나 또는 예상은 하십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저는 회의에 배석했던 분들이 나와서 하는 그 이야기가 자 윤석열 대통령 이상한 사람이다. 박빙이 하는 것도 그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거 정말로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 이거 지금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막 분노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받아주고 풀어줘야 되는데 아 이런 설명이 별로 없이 그냥 지금 5월 2일 날 그대로 가겠습니다 해놓고 오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정말 만나고 있고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고 국회의장을 상대로 열어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이번 총선 민심을 반영한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보이는 행동이어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계속 아쉽다는 거죠. 저는 김성두 평론가 말씀대로 자 지금부터 제대로 싸워서 한다. 그렇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거 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보여줘도 아 이재명 당대표 어쩔 수 없다. 주변에 있는 참모들 어쩔 수 없다. 윤석열 때문에 안 되는데 왜 우리가 민주당이 다 나서서 하느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5월 2일에 이 최상병 특검은요 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을 다 타고 빙 돌아서 들어온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야 합의가 됐으면요 6개월 전에 통과됐을 법이 합의가 안 돼서 패스트트랙을 한 바퀴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합의 없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올려야죠. 이거를 지금 이 불발시키는 그 원흉을 잡고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은 민주당 의원 지금 뭐 한 180명 전원이 나와가지고 성명 발표한다거나 뭐 나 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원래 국회의장이 예, 그냥 직권 상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거죠, 그 예, 그걸 왜 안 하죠?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김용민 의원실 같은 경우는 오늘 기자회견 했고요. 네. 뛰고 있어요. 김진표 네. 의장은 5월 2일 본회의 개최를 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십시오. 이런 일들 하고 있고요. 김용민 그러니까 의원 말고도 상정하면 돼, 직권 여기에 상정. 같이 네. 동의한 사람이 국회의원 강민정, 강준영, 김남국, 김두관, 김병주 비롯해가지고 홍기원까지 쭉 연명을 해서 같이 네,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전까지 우리가 이제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폼을 잡다가 적정하게 명분만 쌓고 물러나는 역할들을 민주당이 많이 해서 우리 변 대표님도 안타까워하시는 거고 정기현님도 안타까워하는 건데 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5월 2일에 무조건 열려야 돼요. 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뚫고 나가야 될 일이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친명들 의원이 대가리 받고 들어가서라도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조정식, 정성호 이런 분인데 내가 친명이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장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기 전에 가가지고 열라고요. 5선, 6선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근데 지금 막 밑에서 보면은 그 밑에서 정성호가 돼야 돼, 조정식이 돼야 돼 그러면서 댓글 다는 악플러들만 그냥 청괄하고 있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5월 2일 날 특검이 최해병 특검이 특검안이 제대로 부의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국회 일정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책임을 다시 누가 갖게 돼요? 지금 어렵게 이렇게 돌려놨던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 책임 다 뒤집어쓰게 돼요. 지금 빨리
뛰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네. 생각해보니까 정성호 조정식 씨가 지금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제일 앞장서서 뛰어야죠, 당연히. 김진표 의장을 찾아가서라도 해야 예.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당연하죠. 사실은 나는 김진표랑 다르다. 예, 그걸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는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틀밖에 없잖아요. 지금 다 나서서 해야 되는데 물론 다 이제 훌륭한 분들이 다 나서서 이름 올리고 이렇게 하라고 성명도 내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5월 1일 날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고 최상민 특검이 어떤 식으로든 부의가 되지 않는다. 의결이 되지 않는다.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아 김진표 국회의장 책임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이거 얼마나 이게 긴급한데 네. 이거를 오늘까지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른다. 대화는 결렬되버렸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이번에 당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모여가지고 뭔가 대책에 일하고 이거 무조건 올려야 한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그럼요.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제 영수회담에서 또 대통령이 나는 이태원 특별법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 조사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오히려 반대하는 거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반대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조사위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좀 청구해달라고 의뢰를 하고 요청을 하는 것 뿐이고 실제 청구는 검사가 그냥 하는 거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 알지 못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사실 되게 많이 어제부터 나온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이거예요. 최상병 특검 얘기 왜 안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야당이 안 꺼내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실이나 네. 이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총리 얘기에 대해서도 아 우리 민주당이 후임 총리 누구 생각하는지 궁금했는데 말을 안 하더구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가 어제 대통령은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나. 모든 걸 책임 전가를 또 야당이 하려고 그랬었던 건가? 또 이런 그렇죠. 얘기를 들어요. 예. 이제 면전에서 저는 그 제압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세월호 특조위가 있었잖아요. 네. 세월호 특조위를 거의 그대로 깔아 들어온 게 이태원 특조위고 세월호 특조위에서 벌어진 일을 수사를 해서 박근혜를 또 처벌하고 달려들었던 게 윤석열이에요.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이든 지금 모든 특검법이 사실 박근혜 특검법 때부터 야당이 이제 전적으로 특검을 추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수사하다가 연관이 나오면은 좀 수사폭을 넓힐 수 있도록 만든 게 박근혜 특검법 때부터 시작된 거를 다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드루킹 특검이고 뭐고 다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까지도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계속 이제 말을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전에서 다 제압을 시켰어야죠. 아, 참 정말 어렵군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해도 저기선 딴 얘기하고 저렇게 하면 또 여기서 이 얘기하고 막 이랬을 것 같아서 정말 줄타기 하는 심정일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5월 1일 날 최상병 특검법이 진짜 부의가 되지 않고 만약 뭉개질 수도 있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양새가 좀 불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통한 김성수 변호사 네. 진짜 이거 안 올라가서 이번에 처리 못한다? 5월 1일 날? 네.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럼 5월 1일 날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5월 1일이면 내일이 5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5월 1일인데 이거 올려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5월 2일 날 통과시키지 않게 되면 그 부담을 전부 다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고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초에 날짜를 갖다가 얘기라도 안 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더군다나 지금 원내대표가 아직까지 임기가 안 끝난 원내대표가 5월 4일서부터 그 국회의장 모시고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을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5월 2일 날 반드시 그 전체 뭐 얼마나 많은 그 법안들을 갖다가 다 발의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올려놓고 그리고 그걸 통과를 시켜놓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요 정치 생명이 끝나요. 그런 식으로 살면 일단 지금 저 국힘당 요구는 최상병 특검을 빼고 다른 것만 통과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거는 국회를 만약에 그 김진표 의장이 동의를 안 해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차라리 안 여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예.
아니 설마 그렇게 열겠어요? 예, 그걸 채상금을 빼고 웹바이는 안 여는 게 맞네. 아니 그러니까 당연하게 열어야 될 것을 열지 않는데 한 개도 빼고 나머지는 이것도 말이 안 돼. 저는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다음에 서울시장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뭐 서초 가서 고역을 치르고 당선이 안 됐는데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민심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이거 끝까지 안 밀어붙이고 일단 그냥 외유 가자. 물론 해외 견학이겠죠.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내일 하루 동안 지켜보면 이제 모레 올리겠죠.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가겠죠. 그러면은 김포공항으로 국민들이 인천공항으로 다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사실은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예. 그렇게 해서 국회의장단이 다 13박 15일로 외유를 가버리고 재작년 특검법은 아예 부의를 하지 않는다. 올리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다. 여야 합의 안 됐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민주당 당원이라면, 권리당원이라면 진짜 전부 다 공항에 가서 점거를 해버려야 돼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김진표 의장은 직무유기죄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발해야죠. 뭐 하는 거죠? 왜 그러죠? 그분은? 다시 말하지만 일반 법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올려서 들어온 법이니까 예. 이건 무조건 자동성정이에요. 네. 이거를 뺄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그래서 회의를 안 여는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요. 본회의를 네. 열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안 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많잖아요 국회의원. 이번에 국회의원들 더 많이 뽑아줬고 그러니까 국회를 열었는데 창문법을 올리지 않은 것은 불법의 소리가 클 겁니다. 아니 3분의 1만 네. 있으면 돼요 네. 지금.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대략 그 3분의 1 수준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뭐 몇 분 더 붙이면 3분의 1 되거든요. 뭐 여기 뭐 기본소득당이라든가 또 뭐 이런 사람들 설득을 해가지고 바로 회의를 열 수 있게끔 올리고 네. 의장이 돌아다니면은 부의장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편법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도 과감하게 진행을 시켜야 그래야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민주당을 갖다가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네. 효능감을 맛볼 수 있게 해줘야 그 다음에는 더 큰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례사님께서 김진표 국회의장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 안 하면 직무유기다. 이렇고요. 이런 말씀 주셨고 선한 사마리아님께서는 미국 교포들이 가만 안 둘 거다. 미국 간다 그랬죠. 네. 인천에서 못 막고 비행기 뜨면 미국에서 어떤 공항인지 저희들 조사 좀 해드릴까요? 거기서라도 막아야 되죠. 그리고 민영배 지금 이제 민영배 이번 전략기획위원장입니까? 아, 지금 민영배 의원이 지금 예, 예 하여튼 당직을 이제 네. 맞는데 재선이지 않습니까? 김주배 의장한테도 이제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무유기라고 고발하겠다 이 얘기까지 했다고 지금 댓글로 우리 예 맞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도 잘하고 있어요. 예, 일단. 예. 이렇게 아, 뭐 이제 해야죠 당연히 주셨고요. 그렇게. 아, 좀 답답합니다. 자, 의협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래도 그나마 좀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회 공론 좀 서로 좀 자주 만나자 뭐 이런 실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거하고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서로 좀 협조하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의협의 회장 새 회장이 그 영수회담의 결과는 십상시들의 의견 반영이다. 여러분 십상시가 뭔지 아시죠? 예. 참 그 환관들, 그 간신들, 내관들이 나라를 그냥 중럭중럭하면서 아주 그냥 난리를 쳤던 그 십상시들의 의견 반영이다. 이렇게 지금 세게 말했고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부산 피습 사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 예. 의료 정책 얘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네, 근데 뭐 거의 인간 말종 수준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이명택 그 의협 그 회장이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착각이고요. 오히려 의협이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국회 안에 있는 그런 논의기구를 통해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얘기를 해보고 그 자리에 또 의협 대표들도 들어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얼마든지 자신들의 의견을 거기서 관철시킬 수 있는 털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걷어차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거라고 봐야죠. 아니 왜 아군한테 자꾸 충질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일 수도 있는 건데 본인들이 더군다나 그거를 어리석게. 목에 칼 맞은 사람의 그 어떤 그 사례를 가지고 그런 테러의 공포를 아직도 느끼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사람한테 한다는 건 이거는
예,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 최소한 그 대통령실이 발표한 워딩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의료 개혁에 전적으로 지지하고 도움이 돼 드리겠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나와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는. 그러면 당연히 이건 의협에서 못 받아들이는 얘기죠. 실제 워딩이 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 워딩을 볼 때는 이거는 의협에서는 민주당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윤석열과 합세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의 원래부터 의료개혁안이 그 지역 공공의료 강화인데 원래 그때부터 충돌했어요. 의협이랑은. 야, 그게 안 되는 거다.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충돌했던 부분이 또 튀어나오니까 안 그래도 의사 직원 문제 가지고 복잡하게 꼬였는데 여기에 민주당식의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가 들어오면요. 이거 완전히 그냥 그 엉망진창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거는 우려의 메시지는 낼 수는 있는데 다만 의협 회장의 이 자격으로서는 메시지가 좀 가볍다. 마치 이제 홍준표 스타일로 가볍기 때문에 네.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느낌 전달하기보다는 이거 원래 의사들이 원래부터 저 민주당 원래 안 좋았으니까 이거 정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기 쉬운데 내용상으로는 의사들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의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가만히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다 찬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2차망 얘기했을 때는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2차망 너무 심해 이게 사실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였고 그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에 정부가 뭐 1,000명 얘기하고 조금 더 줄어진 그 안 얘기하고 너네들도 그럼 갖고 와서 같이 얘기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 양보한 거니까 의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들도 한번 그러면 협조적인 차원에서 서로 타협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와주기를 원하는 건데 끝까지 우리는 절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영명이야 영명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은 지금 전혀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공공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이거 갖고 나왔을 때 지지율이 좀 올랐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좀 적당하게 여기서도 조금 어떤 게 옳은지 아닌지를 좀 주고받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당하게가 명수 가지고 타협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명수 얘기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예요. 2천 명이 왜 2천 명이고 민주당은 1,000명 얘기했어요. 네. 1,000명이 왜 1,000명이고 이 근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원점으로 다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000명 얘기라는 것도 민주당의 일부의 그 의견에 불과하고 1,000명을 갖다 공식화시킨 적도 없고요. 지금 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모두에 했던 발언입니다. 15분 맞아요. 동안 했던 네. 발언. 이 발언을 갖다가 왜곡해가지고 대통령실이 자꾸 뭔가 홍초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나쁜 그런 덫을 갖다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료계하고 이재명 싸워라라고 하는 덫을 갖다가 TV조선에 가서 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제 먹잇감이 던져지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런데 네.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의료개혁이 돼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니 그렇죠. 같이 테이블에서 논의해 보자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 이상은 15분 동안 얘기해서 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네. 그 부분에 근거를 해야 될 텐데 이분은 자신이 갖고 있는 특정한 정치적인 어떤 성향과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있는 주변에 어떤 십상시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집 후보의 말도 안 듣잖아요. 이 사람은. 이거는 좀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요. 자기 주변의 십상시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일로 똑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니 일단은 그 사람들부터 내쳐서 제대로 자기 동료들이 현장에서 지금 죽고 있다고요. 네. 의사들이.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자기가 공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사적 이익만 갖고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더더욱 문제가 꼬인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이제 동의를 받고 의사단체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렇게 고역을 치르는 것은 잘못됐다. 그때 의사단체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정원이 필요하면 공적 대입을 위해서 논의를 하자고 네. 해서 국민들이 그러면 지금 2,000명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윤석열 잘못됐다 이렇게 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테이블에 올라와서 앉아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뭔가를 논의를 해야죠. 그런데 이건 이제 원천적으로 아니다. 여든 야든 다 잘못됐다 이런 방식으로 가버리면 결국에 국민들이 지금 의사단체나 의사들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뭡니까?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냐? 그게 정말 의사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줄 모습이냐? 이런 것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중도 해야 되고요. 대화의 장으로 나서야 되고요. 논의하세요. 국민들이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왜 그걸 의사단체가 이렇다 저렇다 반대하면 그러면 변호사들도 다 들고 일어났어요. 변호사 너무 많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사는 사람 많은데 그냥 다 이거 숫자 줄이고 100명만 뽑읍시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국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받아안고 논의해야 되죠. 그 과정에서 갈등 생기죠. 그래서 협력이 필요한 거고 토론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의사단체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영수회담 결과,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아무것도 된 게 없고 또 서로 남탓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최상병 특검 지금 뭐 5월 1일 회의 안 열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에 한번 시선을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김계환 사령관에게 드디어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했던 그 결과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또 다시 또 불러가지고 또 12시간 동안 또 조사하는데, 그분이 이랬다잖아요. 내 윗사람한테 물어봐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은 있는데 내가 내 입으로는 말을 못하니 윗사람의 입을 열어가지고 니네가 좀 해줘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전체적인 지금 이 공수처의 수사 상황, 이런 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완벽하게 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힘든 부분이, 권력자 내부에서의 아주 은밀한 이 작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증거라는 건 아마 통화기록 정도밖에 없을 거고, 진짜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 다 기억 안 난다 그랬고, 이렇게 버티기로 작정을 하고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은 그냥 난 기억 안 난다 모르겠다고 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들은 상당히 이제 약화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종석 장관이 와가지고 나의 그냥 이 장관으로서 소신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직권남용으로 처벌해도 뭐 징역 한 6개월에 뭐 집행유예 뭐 1~2년 이렇게 가려고 그냥 탄탄하게 막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이종섭이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뒤집어 써봐야 이제 나는 소신이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도록. 근데 세상에 이제 그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 네. 대통령실과 통화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통화를 한 기억이 안 난대. 통화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통화한 사실 자체도 인정도 그리고 부인도 안 해. 기억이 안 난대. 이 사람이 군법무관 뭐 이런 지위일 거 아닙니까? 네. 야,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자기는 책임 안 지겠다고 다시 불러서 이야기하라 고 이제 계속 조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에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면접이 둘라고 지금 다 불러가지고 나름대로 계획과 작전을 짜고 살려주고, 마지막 이종섭 불렀는데 이종섭도 아 내가 혼자 그냥 단독으로 지시했다 이걸로 이제 끝낼 참이죠. 이시원 그러니까, 이제 이시원도 부르면 기억 안 난다 그럴 겁니다. 예. 그렇게 이미 전략적으로 예전에 김웅 예, 의원이 맞아요. 텔레그램으로 받았는데 기억 안 난다 그랬잖아요. 네, 예. 맞아요. 실제로 기소 안 됐잖아요. 사실 그건 증거지 정말 명확했는데도 텔레그램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니, 법률 기술자들이 그냥 그러니까. 작전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봤더니 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일단 그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10년이나 군 법무관으로 일을 하고 또 다양한 그런 직책을 갖다 겹쳤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일하다가 소령으로 예편한 사람이에요. 어허. 그리고 민간인이 아니면은 법무관리관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애초에 원서도 못 넣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까지 박경수 전 법무관리관 밑에서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표 내고 그 다음에 법무관리관으로 추천을 또 해준 사람이 있어서 법무관리관이 된 거야. 그것은 이해람 중사의 건을 제대로 처리할 만한 유능한 법무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됐던 것인데, 문제는 이 유능함을 이제 또 엉뚱한 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그 주변 사람들의 얘기는 이 사람이 그 자기가 가장 키플레이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대로 가게끔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그 지금 현재 공수처의 틀거리 속에서는 해결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그래요?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런 스타일의 성격은 차라리 국정조사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이 사람을 추천한 사람도 충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두루두루 인적 네트워크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을 갖다가 무겁게 하는 것이 자기가 앞으로 그 다음번 여러 가지 그 진행을 하는데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나 혹은 뭐 국정조사나 하는 것들을 갖다 거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런 지금 생각이 이제 공수처 수사가 실제로 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새로운 이제 공수처장 임명해가지고 간다 하고 다 불러서 조사하고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 이제 열어보니까 꽝이에요. 아무도 제대로 얘기한 사람 없어요. 증거가 있는데도 기억 안 난다고 끝이에요.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 모르겠다 그래요. 네.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응거주춤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시간 지나면 끝이다. 이렇게 이제 가겠죠. 이게 네. 명확하게 작전이 있었고 저는 공수처가 뭔가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어제 오늘 상황을 보니 그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 대충 넘겨자, 끝내자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눈을 정말로 불아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공수처가 그렇게 자기 무덤을 파는 게 말이 되나요? 자기가 지금 본인들이 제대로 수사를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공수처장이 지금. 아니 공수처장은 원래 그 사람은 특별히 지금 뭐 이 정권과 뭐 특별하게 막 연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러니까 불렀는데 대답을 저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더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거나 증거를 가져와서 그렇죠. 들이대는데 또 부인해요. 그런 거 없다고 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영장도 칠래 말래 물어보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영장을 칠 수 없다. 그럼 증거 인멸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 판단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조사 대상자가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결국 아 우리는 무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비난받고 비판받고 이 상황을 그냥 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재판에 넘겨버리는 순간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재판이 성립을 합니까? 사실은 계속 문제가 되는 그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발목을 잡고 있다. 수사 능력이 아니라 의지죠. 수사 능력. 의지죠. 능력과 의지가 이제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요. 유재용 관리관 같은 사람은 지금 구속영장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영장을 왜 쳐주신 걸 안 하고 있죠? 나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영장을 치면서 압박이 들어가야 뭐 보세요. 이분이 하고 있는 게 증거인멸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말 맞추기를 갖다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법무관리관으로서 탁월한 자신의 법적인 능력들을 갖다 활용해서 자기의 해석들과 대응과 판례를 이미 다 검토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로 그 일종의 롤모델을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구속을 시켜서 구속 이후에 그 분리되어 있는 그런 그 상관 속에서 그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물증들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는. 그래도 공수처를 마지막으로 믿고 싶은데요. 아니 공수처 상황이 문재인 정권 때 한 25명의 젊은 변호사들이 공수처에 들어갔습니다. 다 변호사 출신들이지 않겠어요? 근데 청운의 꿈을 갖고 들어갔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3분의 2가 나갔어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3분의 1 정도 한 6, 7명이 남아있는데 뭐 저희 태블릿 사건도 여기 똑같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하고 접촉이 잘될 수밖에 없는데 진짜 남아있는 이제 이 사람들이 40대 초반에 들어왔다가 40대 후반이 됐어. 아 진짜 이 사람들이 저한테 쓴 표현은 내 40대를 갈아 넣었다, 공수처에. 근데 이대로 가면 자기는 커리어가 끝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최상병 사건하고 태블릿은 진짜 목숨 걸고 해, 젊은 검사들은. 근데 이 최상병 사건의 특성상 권력이 안 무너지면 말을 맞추고 버틸 수 있는 성격이다 그렇죠. 보니까 공수처에 그 지금 이 수사하는 검사가 셋밖에 없습니다. 세 명의 검사 가지고 압박을 해서 자백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이나 특조위나 뭐 무슨 국정조사 같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계속 저렇게 도망갈 겁니다, 이거. 그렇죠. 야, 첫 공수처장을 잘못 뽑았죠. 지금 여기에. 현재로서는 처장 문제도 아니에요. 처장과 관계없이 졸려님이 예, 열심히 수사하는데 이 권력이 버티는 겁니다, 지금. 자, 논리 구조를 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종섭은 본인은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시원 그 비서관이 또 업무 협조를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유재현 법무관리관한테. 그러면 아 받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든지 받았지만 이게 아니다. 그런데 전화를 한 사실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은 인정하면 이게 어떤 이제 효과가 있느냐. 누군가 한 사람이 독박을 써주기를 기다린다는 것. 그렇죠. 혹시라도 이것이 영장이 청구됐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 것하고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는 건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증거인멸이 명확하니 구속시키겠죠. 절묘하게 피해가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이 저는 무너지도록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해야죠, 압박을. 공수처의 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 민주당이 죽기 살기로 붙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유재현 관리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는 말을 못한다. 하지만 윗선에 가서 확인해봐라. 지금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고 공수처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는 게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나와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로지 뭐 통화 기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회, 물론 저는 지금 특검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검에서 나올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공수처에서 지금 칼을 빼들었으니까 하려면 이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많이 받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럼요. 그래야지 나중에 딴, 특검했을 때 다른 자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뭐가 아닌지 뭐 맞는지 이게 확인이 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벌써 이종섭 측에서 최상병 사건 재검토 외압 주장은 허구다. 이제 이렇게 완전히 나와버리면. 새빨간 거짓말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왜 전화 통화는 했지만 내용이 기억한다고 왜 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마치 주장을 객관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면서 양쪽 다 주장이 엇갈린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그 자체가 꼼수다. 네. 자, 오늘 막 8시 넘어서까지 지금 저희가 역대 용사들을 방송했는데요. 와, 좀 뜨거운 토론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역대 용사들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칠 때 되면 항상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한우 회식 대구명소, 경성 한우 회식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죽전 내거리에 있고요. 용산 자이몰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한우 관련해서 또 이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에 또 광고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도 여기서 딱 끝나고 거기 가서 뛰어가서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일단은 대구에 사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성 한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니까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내일 또 노동자리이기도 하니까 같이 한번 그동안 힘들게 일했던 나를 보상하는 의미에서라도 한번 드시면 좋겠습니다. 한우 회식 대구명소 경성 한우 전화번호는 053-573-8900번입니다. 573-8900번 예약하시면 언제든지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주차장도 넓고 친절하다고 하니까 꼭 연락하시고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경성 한우에서 먹지는 못하지만 우리끼리 알아서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또 행복한 밤 되시고요. 오늘 역전의 용사들 또 이렇게 마칩니다. 제가 역전의 그러면 용사들하고 외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ㅇ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